안녕하세요. 집이 가까워요. 네, 집에 벌써 왔습니다. 아주 빠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일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일 보냈죠. 네, 집에 오자마자 켰어요. 너무 빨리 끝내서 속상하실까봐.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뭔가 컨텐츠가 막 오랫동안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시라네요. 전에 뭐 다른 거 준비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좀 마음처럼 잘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매끄럽지 못했네요. 그래도 거의 처음으로 그 뭐야? 그 뭐지? 그 밸런스 게임도 해보고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그 유령 신부님은 회사에 있죠. 네, 생각보다 잘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잘 만든 것 같던데. 옷 괜찮습니다. 이것만 풀까요? 그러게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밖에 멍멍이 있나 봐요. 멍멍이. 냥갱이 아니고요. 모르는 개 산책 중입니다. 이게 뭔가 인스타 라이브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도
괜찮은데 카메라 보는 것도 수월하고 V앱은 뭔가 막 틈을 막아 뜨면 안될것 같아서 막 계속 읽는데 이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미숙했을 텐데 그 미숙한 것마저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부담스럽다는 건 아닌데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는데 막 딜레이도 있고 이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전 재밌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재밌는 오랫동안 할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주제를 딱 준비를 해서 좋은 방송 해야죠. 그죠. 아무래도 편한 거는 인스타 라이브가 더 편할 수 있죠. 집이기도 하고. 근데 브이 라이브도 재밌었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들한테 콘텐츠 신청받는 건 어떨까요? 좋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를 딱 말씀해 주시면 과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자 눈 감고 어디 건지 맞추는 거저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먹방 콘텐츠. 오빠 옷왜안 갈아입나요? 갈아입어야죠. 끄고 갈아입을 겁니다. 윤양이 손 먹방 가요. 좋죠. 나중에 먹방을 한번 진행해 봐야죠. 저도 뭔가 두준이처럼 게임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제가 워낙 게임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도 여길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주 들어오세요. 맞아요. 저 입이 짧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회사랑 집이랑 가깝죠? 가깝습니다.
こんにちは。저도 결혼하고 여전히 요소 오빠 덕질 중입니다. 반가워요. 내일 더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밤 좋은 밤 보내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요즘에는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멤버 넷이 모여서 정말 재미있는 방송 한번 보여드려야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내일 눈 온대요. 조심하시고요. 차 있으신 분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빨리 완전체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이랑 있어야 또 텐션이 또 올라가고 또 넷이 같이 있어야 또 재미있고 하니까 그때는 더 즐겁게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요. 물론 오늘도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ke care of your health.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무튼 이번 주가 굉장히 춥고 눈도 오고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남은 생일도 잘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저도 이제 씻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저도 남은 생일을 쉬겠습니다. 푹 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